이거 알죠? 한번 우리 지은 씨가 여기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고. 지금 영수증 쪼가리, 영수증 쪼가리.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손 위에 놓았어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거리가? 2배 차이 네네. 나죠? 이제 지은 씨는 제 손을 본 다음에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를 잡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걸 낚아챌 아, 거거든요. 근데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야. 그때 저도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자, 아, 이건 집중하시고. 내가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거. 제가 반사신경계 자, 그럼요. 볼트인데. 나는 지겠다, 이거. 오늘 이거 재밌다. 예. 네. 아, 이거는 네, 제가. 해보자. 그래. 여기 궤도님. 갑시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측 이런 거안 돼. 예측 안 돼. 예측 안 돼. 전 제가 예. 할리갈리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할리갈리 아, 이거 치는 거? 예. 제가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빠르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맞으면 이렇게 눌렀어요. 다들 이러고 진짜 이거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 근데 아까 막 저희 과학방 밥 먹는 시간에 올해부터 자랑 안 한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 아직 제가 네. 그할 말이 없어. 빨리 하죠. 네. 아, 예측 출발할 것 같아. 삼바. 아, 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누가 잡았어요? 아, 제가 또 이제 마술하니까 손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지은 씨가 손을 위에 올려볼래? 지은 씨가? 아, 그럼 이게 제가 근데 이렇게 잡아요? 이쪽이 너무 유리하다. 왜냐면 같이 시작해서 하면 오히려 뭔가 다른 걸 보고 둘이 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온전히 이 사람이 그걸 정하니까 이건 분량이 불리하네. 네, 분량이 불리하네. 근데 나 이거 거리가 엄청 차이 나는 거긴 해요. 이게 이렇게 질 가니까. 아니야,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나 이거나 크게 잡았어. 이거 지면 바보예요? 지면 바보. 여기 위에서 지면? 바보까지는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냥 살짝 둔하다. 배붕 배붕 배붕. 아, 이거 너무 유리하네. 해봐요, 둘이 해봐요, 둘이. 아, 진짜 어려워. 나 내가 밑에 할게. 오케이 오케이. 가끔 막 이거 페이크 넣고. 근데 난 진짜 바본가 봐. 나 이러고 있었어. 카드! 어. 네. 나 아예 이러고 있었어, 그냥. 그 가만히. 야, 이거. 뭐. 재밌네. 예. 네. 사실 이게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네. 까먹었어요. 카드 필요 없죠? 네네. 뭐, 쿠페 쓸려 없고. 네. 또 좋은데, 씨.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줄까봐 한 거예요, 줄까봐. 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근데, 그니까, 사실 이게 원래 앞쪽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아까 그. 감각 신호를 처리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는 되게 순식간에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본다 생각하지만 네. 아까 봤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거 움직이려면은 엄청 늦어요. 이 사이에 거의 1, 2초 정도 걸리거든요. 가능하려면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고. 별거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신기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실험 말했잖아요. 자아 15cm 맨 위에 놓고 내가 떨어뜨리면 잡아 했을 때 못 잡는 거. 그래요? 네, 그거 못 잡고. 그거 지금 거의 다 잡는다. 나 잡았는데 항상. 못함 아, 이 정도로 안 됩니까? 이 정도도 힘들 거예요. 이걸 해보죠. 아, 이건 사람이 진짜 성공합니다. 이 실험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니까 잡습니다, 제가. 이건 예측해서 잡습니다. 네, 그렇죠. 카드도 힘들어요. 카드 너무 짧긴 한데 얘들 이 정도 이건 힘들죠. 이렇게. 네. 이거 저 떨어뜨려서 뭐 하는 거야? 해볼게요. 이제 떨어지면 잡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집중이 흐트러졌어. 이거 진짜로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해봐. 이 정도? 오. 아, 내 카드야!